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제가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향후 몇 년 동안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보지 못할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바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 텐데, 과연 여러분들이 알고도 이런 기회를 맞이하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럴 때 제 영상을 딱 맞다 그때 단타수장이 하면서 생각을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분과 그냥 무시하시는 분은 장담하건대 향후 몇 년간에 여러분도 투자 성과에 좌우를 할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팩트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저도 막 여러 가지들을 정보를 더 취합하느라 아직까지 100% 막 이렇게 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는 했는데 정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달되는 내용이 조금 흐지부지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좀 메모장을 좀 활용해가지고 글로 이렇게 남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카카오의 시세에 앞서서 코스피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시면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시기들을 한번 볼까요? 2007년 정도 말에 고점 찍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2011년도 당시에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S&P500이 또 한 20% 이상 빠질 때 코스피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후에 박스권을 한 5년간 좀 유지를 해주다가 살짝 오름세 보이다가 또 빠지다가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 엄청나게 빠지고 1500포인트부터 지금 더블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박스피를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놓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2007년부터라고 따져볼게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4년 정도 동안에 진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아주 임팩트 있는 하락이 딱 세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에.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들을 지금 뒤돌아서 놓고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뒤돌아 놓고 보면. 하다못해 코스피 일봉 차트 기준으로 해서 작년 2020년 3월 달의 시세만 놓고 보더라도,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냥 전체적으로 쭉 놓고 보면, 쭉 보면 어때요? 와, 여기 잡았으면 대박이네. 이 말 한 번쯤은 다 하셨죠. 카카오로 그럼 와서 한번 볼까요? 카카오 2020년 3월 달에 사실 언택트 종목들이 그래도 좀 덜 빠졌잖아요. 어쨌든 야, 카카오 여기 샀으면 대박이네. 25,000원에 샀으면 지금 몇 배야? 4배네. 여기 몇 배야? 이 생각 한 번쯤은 하시죠. 근데 이게 오래됐나요? 죄송하지만 1년 반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날을 왜 나는 저걸 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주식에 좀 관심 있고 열정 있으신 분들은 나는 왜 전화를 안 했을까? 나는 왜 저기서 대응을 못했을까? 이 생각을 한 번쯤은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코스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넓은 코스피에 이 14년 15년간 이 14, 15년간 여러분들이 나 저기 샀으면 대박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인 시장이 대략적으로 이슈가 크게 한 3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죠?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잡고 싶다면 그러면 지금 제 영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메모장에 적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브리핑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거 이벤트를 뭐 물론 이거 뒷광고 아니잖아요. 뭐 제거 제가 광고하는데 이게 뒷광고도 아니고 이건 앞광고니까 대놓고 하는 광고죠. 진짜 여러분들 주린이분들은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은 또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게 뭔지 막 뭐가 어렵고 막 이러실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가 되는 전문가랑 같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게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 향후 몇 년 안에 이런 기회가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뭐 언젠간 또 오기는 오겠지만, 근데 이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상황인데 위기가 안 오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찌됐건 정말 여러분들이 방금 보여드린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난 진짜 저런 데만 샀었으면 대박 날 수 있었겠네 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니까요. 여태까지 지금 몇 번을 놓쳐 오셨어요.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는 잡으셔야지. 이번 기회는, 그쵸? 그러니까는 뭐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온다라고 하면 잡으셔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충분히 이 기간 안에도 우리가 좋은 기회를 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드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 이게 너무 이벤트를 자주 하면은 오히려 또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9월 말 이벤트 진행하고 나서는 제가 잠정 보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30일에 31일 더 드려서 60일에 44만원입니다 하루 7,300원 꼴이고요.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좋은 기회들 다 여러분들 손에 쥘 수가 있어요. 자, 바로 한번 본론 들어가 볼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221-2353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영업 끝. 자, 29일날 우리 황당그룹 그 채권 이자 내야 되는 그 지급일이 만기가 돼요.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 지금 너무나 많이 떠들고 있지만 헝다그룹발 리스크는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개별 이슈로 보자. 물론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엄청 막 금융위기만큼의 대폭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금융위기가 터지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헝다그룹발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채무 중에서 한 몇 퍼센트 안 돼요. 그 달러로 이렇게 해서 외국계 자금을 투자받아서 한 그게 얼마 안 됩니다.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글로벌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막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수준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개별적인 이슈로 보시면 되고, 제가 지난번에 카카오 영상에서 또 중국발 리스크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 예산안 협상 시한. 요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데 요게 불발되면은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셧다운 된다고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드릴 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 녹화 기준 현재까지 나온 이슈만 가지고 제가 취합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이슈가 나오더라도 약간 겁주기 형식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녹화 시간 기준이라는 거 반드시 좀 참고해 주시고, 현재 미국 정부가 정해놓은 부채가 얼마입니까? 우리 미국에서 부채가 니네 이 정도 부채까지는 허락을 해줄게 라고 한 게 22조 달러예요. 하나로는 약 2경 5천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달 초에 미국 재정부채가 28조 4천억 원 달러로 이미 초과가 했어요. 22조 달러여야 되는 게 28조 4천억으로 이미 초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이냐, 제니 젤런 재무장관도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대로 가면은 미국 디폴트 온다, 채무불이행 사태가 온다, 미국 망한다, 이 돈이 없다, 현금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현금들로다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 22일쯤 되면요 이 자금이 완전히 고갈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빚을 또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빚을 늘리면 이 한도를 좀 더 높이든지 아니면 기간을 좀 더 유예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요 이러한 해결 방안을 갖다가 매번 좀 시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매번 시행을 해와가지고 대략적으로 98차례 정도 이렇게 지금 이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버텨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동안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빌렸던 돈들에 대해서 이자 상환이 안 되고 각종 사회보장 지출도 막히게 된다는 뜻이다. 공무원들 급여를 줄 수가 없고 뭐 우리 국립공원이라든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들에 이제 셧다운이 온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부채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을 좀 해오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 조치는 뭐냐, 2019년도에 22조 달러 정도의 이 지금 현재 22조 달러 요거를 2019년도에 부채 한도 상한선 적용을 갖다가 2년 정도 일시적으로 유예를 했어요. 근데 해당 조치가 7월 30일에 이미 만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새로운 상황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번 쓰나미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되냐, 저는 단기적인 쓰나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기 쓰나미에 직면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기에 너무나 좋은 역대급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게 일단은 저의 중간 결론입니다. 왜 그럼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2011년도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지수가 폭락을 보였는데 빠르게 반등을 다 보였어요. 그리고 이후 현재까지 지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만 하면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왜 이러냐, 세계 최대 강국이에요. 최강대국. 세계 최강대국이면서 미국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된다.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면 어떡해요. IMF 가야죠, 또 짐 싸가지고. 그죠? 근데 중국이 또 이 틈을 타가지고 요 틈을 노려서 기축통화를 위안화로다가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높이고 싶겠지만
중국도 오늘 내일 해요. 지금 중국이 단기간에 미국이 지금 신용등급 강등돼서 어 뭐 디폴트가 온다라고 해도 그 틈을 타가지고 중국이 미국 이상으로 뭔가에 어 정말 원탑으로 올라선다? 당장에는 힘들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어야죠. 그죠?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적용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해서 결국 양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당의 의견이 계속 맞붙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잘 보세요. 한 번 더 풀어 중간에서 한 번 더 풀어드리면 결국에 이 부채 한도를 더 늘리든지, 그렇죠? 기간을 유예하든지, 기준들을 유예를 시키든지, 그렇죠? 요거를 좀 해결, 요게 팩트예요. 요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라는 거죠. 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당, 민주당, 공화당이 양당의 합의로 충분히 저게 가능하다. 왜?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서 98차례 정도 30여 년간 해왔어요. 지금도 그걸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부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공화당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막 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무튼 자, 민주당에서의 의견은 지금 현재 뭐냐? 빠른 시일 내에 이 국가 부채를 좀 증액하자라는 입장이다. 빚을 더 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막대한 지출이 또 예고가 되어 있죠.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지금 해야 될 게 많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세금을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공화당에서는 아니 우리가 했던 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들이 또 다시 이걸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은 이미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기 때문에 너네 그거 좀 신중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안 돼! 더 이상 늘려선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단칼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공화당에서도 알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증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제가 한마디 한다면 이거 해결 안 하면 결국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니들 나라가 망해 이것들아. 전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이거 해결 안 하면 니네 나라가 망해. 니들이 정치적으로 지금 그렇게 칼부림치고 있을 때 이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면 극단적인 상황이 가면 니네 나라가 망한다고. 니네 나라가, 니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 해보고 싶어요. 자, 어찌됐건 과연 정치인들이 정치적 성과만으로 본인들의 국가를 정말 폭망하게 할 거냐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진짜 최대 강대국이 역대급의 사상 최초로 역대급으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할 거냐는 말이죠. 그럼 결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을 잘 짚어보면 뭐가 있느냐? 결국에 전반적으로는 미국발 리스크는 정치적인 리스크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리스크. 아, 물론 빚을 떠하고 있는 건 맞고 이 빚으로 인해서 생길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일단 중요한 것보다 결국에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은 할 수 있다라는 키워드가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다? 일시적으로 그런 영향이 생기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에 추후에는 우리가 시장은 다 올라왔어요. 그죠? 글로벌 위기가 오더라도 결국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다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인 리스크다. 그죠? 그래서 뭐 재정 상태가 좋지 않고 이래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이해가 되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어요. 중국에서 지금 헝다 리스크랑은 좀 달라요. 빚을 못 갚아서 디폴트가 온다,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중국 지금 헝다 그룹발 리스크랑 미국 국가의 디폴트랑 이 상황은 좀 다른 거죠. 지금은 그게 좀 다른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충격은 줄 거예요. 왜? 민주당, 공화당 계속 신경전 벌일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거 뭐 안 된다는 식으로, 안 해! 라는 식으로까지도 막 이렇게 신경전을 엄청나게 벌일 거예요. 근데 결국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일부라도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에 안 할 순 없어요. 이게 팩트다. 결국엔 안 할 순 없어. 그럼 망하는 건데? 그럼 그렇게 해서 누구 때문에 망해? 야, 니네가 좀 합의를 봤으면 우리가 덜 힘들잖아 라는 말을 국민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공무원들 갑자기 일자리가, 이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셧다운이 되고 디폴트가 오면은 일자리를 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다 공무원들이나 이런 대상들이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겠어? 어? 지금 이렇게까지 이거 니네가, 얘네들은 한다고 하자고 했잖아. 근데 얘네가 안 된다 했잖아. 그렇게 해서 600만 명의 일자리를 잃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모든 어떤 시스템들을 다 이용할 수가 없고 국가는 부도가 왔고 누구 원망할 거냐고, 누구 원망. 그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과거에 이미 그런 쿠사리를 다 먹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줄다리기는 엄청나게 팽팽하게 할 거고, 신경전이
높게, 신경 높게 얘기할 거예요. 야, 우리가 안 해. 야, 결국 니네가 빚진 거잖아. 니네가 책임져. 이거 니네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발 뺄 수 있지만, 근데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은 국민들은 누구 탓할 것이냐? 얘네 탓을 하겠죠. 이미 2011년도도 그랬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 니네가 그거 조금만 저기 했으면 우리는 좀 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살 수 있을 것을, 잘 살 수 있는 것을 왜 니네가 그걸 그렇게 안 해서 우리는 600만 명은 공무원들 일자리를 잃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 거냐? 정부는 지금 그렇게 한다 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대부분의 내용은 뭐다? 지금 정치적인 어떤 큰 틀 안에 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틀 안에 있는 거는 결국에는 단기적인 리스크로 보는 게 맞다. 물론 뭐 법이 바뀌어서 뭔가에 막 대폭 크게 뭔가 개선돼서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시장이 어려워요. 오늘만 해도 지금 코스피 보시면은 오늘만 해도 코스피 같은 경우 1%대 빠지고 있어요. 현재 코스피 1%대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2%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폭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 1.07, 코스닥 2% 가까이 빠지고 있고 코스닥 하락 1200 가까이 되고요. 코스피는 상승 200개도 안되고 하락이 707개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대폭매도, 현물도 대폭매도, 다 매도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뭐 수익을 챙길 종목이 있지만 그런 거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곰곰하게. 나는 내가 지금 여기 놓여져 있는데 이만큼 두드려 맞아서 마이너스 10%야 아파. 에이, 존버하자. 근데 이게 존버가 이런 상황이면은 그 존버가 그냥 해도 되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10인데 여긴 마이너스 막 60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50%를 세이브 시키고 나서 50%를 아끼고 다시 잡았을 때 올려오는 게 과연 20% 이상을 충분히 복구가 될 텐데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렇다고 전량 매도를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무조건 흘러갈 상황이 온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100%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건 맞고,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들께 결론을 드리자면은 결국엔 비중관리입니다. 비중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 수 있는 그런 좀 일부 여력만 좀 마련을 해놓으면 굉장히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코스피 기준으로도 그렇고 월가에서는 지금 계속 200일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200일선에 지지받는 경향이 있어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근데 결국에 하루 여기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더니 오늘 깼습니다. 이제 오늘 다 깼어요. 코스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힘이 좀 많이 모이고 있고 파동의 굵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여기 수렴 구간이다. 여기서 큰 변곡점이 발생하는데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강하냐? 하방으로 빠질 리스크가 많냐? 지금 뭐가 더 많냐라고 계산했을 때 리스크와 노이즈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결국에 밑으로 향합니다. 물론 내일부터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도 단기적 반등이라고 좀 봐요. 이거 결국에는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이든 현재 분위기든 모든 항목들 수급이나 다양한 걸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조금 한 발 물러서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고 기다렸다가 이런 기회에서 잡아가지고 그냥 확 땡겨 먹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어려워. 이거는 설렌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야지. 무섭다고 도망치는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설렌다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시장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걸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향후 몇 년 동안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번 상황이 좀 어렵다라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 하락 지그재그 형식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 크다.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야 카카오도 정말 만약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 카카오도 오늘 국채금리가 오르니까 이만큼 많이 좀 두들겨 맞았어요. 카카오도 결국에 200일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오늘 국채금리 올라오니까는 이런 IT, 플랫폼, 제약바이오 요런 종목들,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요런 애들이 오늘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죠? 얘도 똑같이 지금 거기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좀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카카오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역대급의 그런 기회가 올 때 저는 그냥 샥 다 땡겨서 그냥 그땐 저도 살 거예요. 저도 주식 살 거예요. 저는 이제 리딩 때문에 제가 주식을 안 사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괜히 그런 걸로 시끄럽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슈거리를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회원님들께 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기 투자를 좀 하려고 해도 제 성격이 장투가 안 되니까 그냥 에이씨 하지 말자 하고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저 이번에 그런 하락이 와서 코스피가 진짜 3000포인트까지 깨고 내려온다, 카카오가 진짜 10만원까지 내려온다, 어우 전
저는 진짜로 저의 전 재산을 다 주식에다가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원래도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실제로 이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대급의 기회가 좀 올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몇 달 전부터 역대급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현실화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만 신난 건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주린이 분들은 특히나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VIP방에 좀 합류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 010-229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